시사 커튼콜. 아름다운 목소리와 관능적인 춤 그리고 손끝까지 완벽하게 캐릭터에 몰입하여 관객을 사로잡는 최고의 뮤지컬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짜릿하고 강렬한 복수극을 그린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배우 강필석 씨 그리고 전미도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예. 네. 와 우리 미도 씨는 처음 봐요. 네. 너무 늦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게요. 오! 네, 저는 예. 저는 선배님을 자주 뵌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저도 뭐 너무나 동그란 안경에 우리 아, 예. 최송화 선생님.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필석 씨부터 먼저 네. 예,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서 토드 역할로 돌아온 배우 강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미도.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니 토드에서 러비 부인 역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배우 전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필석 씨는 뭐 네. 2018년에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홍보차 나오시고 네네. 4년 만에 네네. 오신 건데 네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더 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을 좀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도 씨는 네. 와 너무 여리여리하고 작고 이래서 굉장히 그 뮤지컬 그 그 무대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할 텐데 그게 될까 할 정도. 근데 워낙 그 이제 슬기로운 사 생활에서 네. 우리 미도 씨가 쫙 보였을 때 워낙 유명한 뮤지컬 배우였다. 거기서 뽑았다. 뽑아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유명한 뮤지컬 배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직접 보니까 아니 어디서 소리가 나올까 막 이런 네. 그렇죠.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니 그래도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막 뮤지컬 사랑하니까 아.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 그냥 무대는 또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예.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이렇게 에너지도 같이 쌓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음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도와주니까 조명과 네, 뭔가 네. 이렇게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쵸 힘이 나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안유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안유진 씨가 아 강필석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감미로우시다. 매력적인 보이세요. 크. 목소리 계속 듣고 싶네요. 와 이걸 이렇게 느낌 있게 읽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안유진님. 심야 라디오인지. 예 그러니까 옆에 차 한잔 있어야 되는지. 예. 좋은 꿈. 자 이기은 씨가 아, 전미도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속 최송아 쌤의 다정하면서도 묵직한 카리스마에 반해서 검색해보니 뮤지컬에선 이미 스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뮤지컬 스위니 토드 속 러비 부인 전미도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연말에 부모님과 꼭 만나러 갈게요. 아 네. 예약이야. 네. 연말은 뮤지컬이죠. 그렇죠. 연말엔 뮤지컬이죠. 예. 효자시네요. 근데 정말 최송아 역할과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네네네네.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좀 다른 캐릭터이긴 합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지만 네. 그 1878님과 하나 더 볼까요? 네. 아, 네. 최파타의 필미도라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오늘 방송도 스위니 토드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전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필미도 배우님들의 공연을 N회차 관람했어요. 네. N차 네. 관람했어요. 아, 예. 엄청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두 분이 몇 년 전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공연도 함께 하셨고 예. 그 이후 스위니 토드로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서로가 그래도 많이 너무 친하시겠네요. 네, 저희 예. 여러 작품에서 사실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 필석 씨가 본 전미도 네.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미도 씨는 굉장히 밝고 유쾌한 사람이고, 아 예, 예.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근데 강단이 있을 것 같아. 연기를 할 때 좀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상 생활에서는 그렇게 막 강단을 부리고 그야말로 외유내강이네. 예, 예. 연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정말 저도
저렇게 예.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그러면 건강했습니다. 우리 미도 씨는 강필석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오빠랑 만나서 연기할 때 오빠한테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연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연기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좀 안정감을 주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게 또 잘하고 예.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을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거기다 노력까지 하고 성실까지 하면 그냥 아. 올킬이죠, 올킬. 예. 연습벌레. 거기다 아.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모르고 그냥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그 안에 숨겨진 아니, 노력과 성실과 않고요. 꾸준함 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천재야.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빛이 나는데 자 이런 매력적인 두 분이 함께하는 공연 뮤지컬 스위니토드 12월 첫날에 개막해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네. 티켓이 그야말로 오픈되자마자 매진됐다고요. 프리뷰가 매진됐네요. 예. 현재 두 분 다 첫 공 하셨네요 그럼? 네. 네. 네 저희가 첫 공이었습니다. 기립박수 받으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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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난 그럴 때 괜히 눈물 나온다. 박수를 맞아요. 치면서도 뭐 괜히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다른 공연 보러 가서 네. 또 제가 관객으로 있을 때도 같이 기립하면 괜히 네. 괜히 울컥하는 거 있어요. 첫 공 올릴 때 네. 미도 씨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네. 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예, 쳐주시는데 예, 예. 그래서 우태야 울지 마. 너 아마 끝나고 관객분들이 기립박수 쳐주면 너도 모르게 막 뭔가 되게 힘들었던 몰라고. 것들 뭐 이렇게 또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되게 뜨거워질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인사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나 봐요. 그래서 첫 공 올리고 예. 소감 잠깐 나눴거든요. 그때 이렇게 약간 울컥했어요.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네, 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울컥을 잘해요. 네. 근데 연기할 땐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왜 그래 나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래요. 리딩할 때 막 나 눈물을 흘려서 막 역시 뭐 대단해 이런데 막상 촬영해서 큐가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네.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막 카메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대본 볼 땐 이 대본이 왜 이렇게 슬픈지. 네, 막 옆에 전화할 때도 막 못 하는데 당일날 촬영하면 눈물이 한 개 나. 자, 우리 필석 씨는 스위니 토드를 올해 처음 하게 됐고 네네. 미도 씨는 6년 만에 다시 하시고 네. 네. 이 작품으로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 주연상까지 수상을 하셨으니까 네. 아, 그야말로 뭐 나의 것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네네.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또 네. 하실 때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년 지났더니 이렇게 아, 전혀요. 새로 처음 하는 것 같은 진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 말고도 했던 이제 다른 또 배우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하게 됐는데 그냥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시작하고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 과정까지를 굉장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뭔가 저 상을 받았다는 저 타이틀 예.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그거 네. 누가 되면 안 되는데 아 받을만 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쵸. 왜 받았어요? 더 맞아요. 열심히 한 그런 거 있네요. 억장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뮤지컬 스위니 토드 어떤 공연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일단 뭐 이제 작년에 작곡하신 손드하임 미국의
뮤지컬을 대표하는 작곡가 분의 대표작이에요. 네. 그 부패한 어떤 관리에게 모든 걸 빼앗긴 한 남자가 벤자민 파커라는 남자가 가족을 뺏기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15년 만에 이 런던으로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아래층에서 파이 가게를 운영하던 러비 부인을 만나면서 같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 파커가 이제 스위니 토드의 이름을 바꿔서 맞아요. 네. 네 돌아와서 벤자민 예. 파커가 이제 스위니 토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자,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도 씨가 이제 파이 가게 주인 러비 부인을 하고 네. 이제 스위니 토드 역을 우리 강필석 씨가 맡고 네. 두 분이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극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일단 복수, 처절한 네, 복수. 복수를 해야 되니까 또 그를 사랑하는 또 러비 부인. 이 두 분은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사실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온전히 드러내요. 네. 토드라는 캐릭터가 네. 그냥 뭘 재지 않고 그냥 오로지 복수. 그치, 복수, 복수.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러비 부인이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그것도 네. 들리지 않고 오로지 복수. 그래서 약간 통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막 뿜어내는 네. 그런 에너지가 무대에서 약간 짜릿하고 통쾌한 그런 캐릭터. 그러면 그런 스윈토드를 왜 사랑할까요? 러비 부인은. 어떤 점이? 스윈토드의 어떤 면을요? 그러니까 좀 그 강렬하고 왜 어떤 사람이 사실 우리가 복수를 한다는 거는 보통 그러잖아요. 양날의 그 칼을 내가 손으로 꽉 쥐는 것처럼 복수도 하지만 나도 엄청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남자의 어떤 처절함이나 이런 강렬함에 사실 넘어갈 수 있죠. 그런 게. 그 이 스위토드에서 토드는 약간 비극적인 인물이라면 러빗은 약간 희극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수를 꿈꾸지만 사실 러빗은 복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남자랑 같이 그치, 가정을 잃어가지고 예. 돈 벌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직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강하나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스위니 토드 하면 좀 무서운 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많아 계속 빵빵 터지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극과 희극이 만나는 그 지점이 항상 코미디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씬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고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고 네. 하는 그런 인물이라서 두 인물 다 그냥 오로지 자기 목적밖에 없어.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미난 웃긴 그렇죠. 그러니까 처절한 복수극이다 뭐 이러면 살짝 으스스하고 막 그렇지만 요소에 생각보다 유쾌한 느낌이고 공연 무대는 살짝 어둡고 넘버도 그럴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화려하고 그렇죠? 네, 예. 네, 네, 네. 공연하다가 귀신 본 적은 없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 질문해 주셨는데 귀신이요? 봐야 뭐 대박이다 막 이런 거 아직까지 귀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예. 경험한 적은 아 그럼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약간 그 극장의 괴담 같은 그런 걸 겪어보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무서울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네, 태석 씨는 무서울 것 같고 네. 미도 씨는 한번 좀 겪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강단이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 뭐 소대가 어둡고 예. 사실 어두운 곳에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이 아름 씨가 네. 이번에 스위니 토드를 함께한 이규영 배우님이 강필석 배우님을 에이스, 정신적 지주라고 하셨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번 연습하면서 이규영 네. 배우에게 저음 고음 소리 내는 법부터 알려주셨다고. 예. 그러니까 스위니 토드 역을 맡은 이규영 신성록 배우가 우리 강필석 씨를 거의 찬양했다고요. 와. 에이스는 그냥 이제 저희 연출님이 외고 이 인터뷰를 보셨어요? 이거 그때 예, 예, 프레스콜 예. 때 프레스콜 때 이제 했던 얘기인데 외국 분이셔서 이제 필석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예, 외국인에게. 그래서 좀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을 그냥 뭐 별명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 에이스 뭐 JJ도 있고 예. 또 뭐 서브웨이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냥 예, 좀 예. 편한 별명으로. 예, 예. 그래 가지고 저를 그냥 그래서 에이스였다. 예. 에이스였고 또 그냥 저희 셋이 되게 아웅다웅 되게 재밌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음악이 또 어렵다 보니까 셋이 단톡방에서 맨날 이제 음원 찍은 거 올려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서로 이거 아닌 것 같아. 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초반에 그래가지고 야, 이 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좀 몇 번 알려줬더니 예. 이제 아 이래가지고 그냥 근데 의지를 우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심야에 그 DJ 같은 그죠. 느낌. 약간 예. 잠을 부르는 목소리죠. 언제 어느 때도 이 예. 톤과 이 템포로 항상 예. 얘기를. 예, 템포도 좀 느리고. 약간 그 90년대 그 심야 방송 DJ 예. 톤. 그러나 스윙이 예. 토드에서는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 기대되네요. 네. 야, 우리 또 경호 씨가 네 미도 씨랑 함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했던 배우 정경호 씨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끼야! 전미도 미도링 내 사랑 공연 꼭 보러 갈게요. 그래도 최하 천재예요. 와, 정경호 씨가 또 이렇게 예, 전미도 씨 예, 나오신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예. 고마워요. 정경호 씨한테 예. 아침에도 다 같이 단톡방에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공연 보러 온다고 이제 날짜 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 씨한테 또 답장 한번 날려주세요. 아, 경호 씨도 이제 곧 드라마 이제 방영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떤 드라마예요? 제목은 그치. 무슨 스캔들? 일타 스캔들? 그 전도연 예. 선배님하고 같이 예. 하는 드라마인데요. 멜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기대된다. 일타 스캔들 안 하면 어떡하지? 맞을 거예요 아마. 일타 스캔들. 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염혜린 씨가 스위니 토드 음악은 불협화음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진짜 익숙치 않은 음악인지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력적이실 거예요. 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음악을 들어봐야죠. 네. 아, 네. 자, 팀버튼 감독의 영화 스위니 토드 OST 조니 뎁 그리고 제이미 캠벨 바워의 No Place Like London 듣고 잠시 후 4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할 거예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혹시 보셨던 목격담 혹시 있다면 미담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There was another man who saw that she was beautiful. I don't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스위니토드의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는 두 배우 전미도 씨, 강필석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직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필석 씨.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미도 씨도. 네. 키스. 네. 김대중 씨가 들어는 봤나 스위니토드 끌어. 올려. 딱 이거 네. 듣고서는 우리 강필석 씨가 아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다. 끌어올려야 되나? 네, 흥을 예. 끌어올리라는 얘기겠죠 이거. 우리 김대중 아. 배우님이 지금 스위니토드에서 터빈 판사 역을 맡고 네. 계시죠? 네, 네, 네. 예. 우리 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종 씨 예 빨리 빨리 오세요. 들어는 봤나 스위니토드 이게 뮤지컬 넘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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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인. 네. 한번 한 소절이라도 하셨는데 예. 예. 그대로예요. 그래? 끌어올려 이렇게? 아니요, 아니, 끌어올려는 아니, 노래가 네. 아니고요. 들어는 봤나 스위니토드 이게 이제. 들어는 봤나 스위니토드 네, 들어는 봤나 스위니토드 정확하세요. 오, 그래요? 네. 네. 어머나 어쩌다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래. 저희 첫 가사예요. 네. 어, 네. 너네 스위니토드 들어봤니? 이리로 들어와. 네. 그러니까 끌어올려 하는 건 왜 쓰셨을까요? 아, 호영 씨가 김호영 씨가 네. 그 라디오 네. 스타에서 네. 류승수 그러, 선배님이랑 예. 너무 알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요. 미도 씨가 예. 해주세요. 자, 뭘요? 김대종 씨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네. 들어는 봤나 스윈이 또 끌어올려. 이거 호영 씨가 아, 월요일마다 여기. 네. 예, 맞아요. 맨날 끌어올리고 있어요. 요즘. 예. 아이고 우리 전미도 배우님의 목격담이 왔네요. 예예예. 예, 예. 4212님이 와. 전미도 배우 대박이네요. 저희 부암초의 자랑입니다. 동창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어렸을 때부터 예뻤어요. 아. 초등학교 때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그때도 예뻤고 초등학교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5학년 때 같은 반이라서 소풍 사진이랑 졸업앨범도 저희 딸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 그랬네요. 예. 턱에 점을 빼서 살짝 못 알아볼 뻔했네요. 쿠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누군지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우리 미도 씨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교회도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맞아, 우리, 선하신 분 같아요. 우리 미도 씨가 초등학교 때 딱 이 얼굴이었을 것 같아. 네 그쵸? 맞아요. 저희 네, 유치원 때부터 이 얼굴. 딱 저 얼굴이야. 이게 맞아요. 아 턱에 점을 빼셨어요? 네 전에 제가 턱에 점이 있었거든요. 네.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예. 비슷해요. 우리 피석 씨는 예,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네네네. 저 민소희도 처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네. 못 알아보지 않지. 그렇죠? 민소희. 김서연 씨가 필석 배우님의 영원한 팬입니다. 필석 배우님 지난 필모를 보니까 햄릿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복수극 스위니토드네요. 햄릿과 스위니토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계속 복수만 하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할 때 어떤 거 눈빛이나 호흡이나 이게 엄청 에너지를 쏟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올해는 계속 복수네요. 햄릿, 햄릿하고 스위니토드의 뭐 큰 차이점은 복수 빼고는 다 달라요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햄릿은 너무 뭐 다 아시다시피 철학자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그 많은 투마치 토커잖아요. 예. 계속해서 할까 말까 할까 예. 말까 고민하고 스위니토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진. 그냥 직진이에요. 무조건 직진. 그래서 두 캐릭터는 너무 달라요.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본인은 전자에 더 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좀 느낌이 그래서 토드를 할 때 네. 굉장히 통쾌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네, 굉장히 통쾌해요. 생각 없이 그냥 그 하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통쾌해요. 그래서 네. 공연하면서 중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씬 할 때 무대 뒤에서 이제 만날 시간이 생기잖아요.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난다. 네, 네. 즐기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생각도 많고 얘기 네. 한마디 할 때 생각 많이 하시고 막 이러시는가 봐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많이 네. 배려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심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러운 것 같아요. 예. 햄릿형이네. 햄릿형이야. 예. 예. 근데 오히려 막 작게 얘기해도 참고 뭔가 고민하고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막 분출하는 게 오히려 봤을 땐 훨씬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덜 힘든 것 같아요. 즉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 뭐 캐릭터에 따라서 해야죠. 자, 박윤진 씨가 지난 네. 금요일에 필석토드와 미도러비 보고 왔어요. 정말 너무 최고였습니다. 마음이 벅차고 너무 행복했어요. 두 분 다 캐릭터 그 자체 사랑해요.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와, 필석토드 미도러비. 네. 한화연 씨가 미도 배우님의 러빗 부인 정말 사랑스럽고 또 말씀하실 때와 다른 목소리 톤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무대에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확 바뀌시나요? 대기실에서 목소리 갈아 끼우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조곤조곤 나긋나긋하신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는 같은 전미도가 맞아? 이렇게 저도 느껴요. 근데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되나요? 아, 성대가 한 세 개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갈아 끼고. 아, 그래도 우리 막대기 막대기. 세네 개씩. 막대기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이 역할을 할게요. 예, 예. 아, 이 역할은 좀 소리를 많이 여기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약간 톤을 좀 높여서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아줌마 역할이다 보니까 좀 네.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나온 건데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거 알죠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알죠. 나 알죠. 나 알죠. 지금 발음 잘 안 되는 거지. 나 알죠. 나 알죠. 나 이렇게 있다가 아이디어가 그냥 팍팍 가는 거. 뭐 이렇게 해요. 배우네 배우네. 아 그렇게 딱 그 톤이. 예. 네. 그럼 무대에선 더. 네. 네. 아이고 진짜. 부끄럽네요. 예. 아니 연습할 때. 네. 제가 막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톤이 땀 네, 말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제가 뭐 다 생각도 안 하고 막 어떡하지 이제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나 알죠 이러면 예. 정말 제가 연습실에서 나 알죠 나 알죠 이렇게 하는데 웃겨가지고.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뭐 지금 뭐 우리 이제 필석 씨도 한 성대가 세 개 있어서 네네. 막 갈아 낀다고 보시겠어요. 네, 자 최수정 씨가 이번 스위니 토드 두 분 말고도 배우님들 캐스팅 난리가 났는데 두 분은 다른 배우님들의 공연을 보시나요? 어떤 배우님의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한 걸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네, 저렇게 발성을 하네 하는데 맞아요. 볼 시간이 좀 없지 않나요? 아 저희가 그래도 봤어요. 다른 분들의 모든 첫 공은 다 봤어요. 모든 페어의 첫 공. 네. 그러니까 지금 필석 씨가 맡은 스위니 토드 역에 배우 이규영 씨, 신성록 씨가 있고 네. 또 미도 씨가 맡은 러비 부인 역에는 배우 리나 씨. 네. 그리고 드라마 39을 함께한 김지연 배우가 있고. 네네. 네. 네. 다른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각각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좀 같은 공연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스팅 달리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사실 공연 보면 또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또 애드립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드립하는 씬들도 다 다르고 하니까 다른 재미를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말해도 돼요? 아니 아무래도 미도 씨하고 필석 씨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 말했대요. 아 귀엽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배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아요. 네, 정말 다 좋아요. 네. 이 각자의 매력이 정말 달라요. 네. 정말. 그래도 우리 걸 우리의 캐스트를 봐야 된다 하는. 아 이게 저희가 정해져 있는 팀이 아니고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다 좋네요. 네. 그래서 다 좋고요. 누구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 이게 정말
배우로서도 너무 좋고 사람으로서도 너무 좋아서 저희 팀워크가 사실 너무 되겠다, 좋았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막 계속 웃으면서 작업하고 또 와 서로 칭찬해주고 정말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네요. 네. 진짜 12월은 뮤지컬이죠. 네, 아, 1월도 뮤지컬이죠. 연말과 네. 연초는 뮤지컬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연말과 연초는 예. 네, 3월까지. 네, 3월 네, 5일까지. 3월 5일까지. 근데 이게 아 그래 길다 길다 하면 금방 못 보고 맞아요, 지나가요. 맞아요. 네. 서둘러야 돼요. 공연도 예,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가장 공연이 그때 아니면 못 봐요. 못 이 멤버들이 언제 또 다시 모일지 그러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자, 스위니토드의 두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영화 OST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영화 OST로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스위니토드 OST 에드워드 샌더스 헬레나 보넴 카터의 Not While I'm Around. Being close and being clever ain't like being true. I don't need to, I will never hide a thing from you. Like so. Wow.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네. 또 예, 그 스위니토드 공연 얘기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 유림 씨가 미도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베이스 치셨는데 지금도 계속 연습하시나요? 제가 미도링 따라서 베이스 연습해서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감사해요 미도링. 와. 하세요? 아니요. 이 공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정도인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끼쳤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때는 엄청 연습하고 그러셨겠네요. 네, 그때는 예. 매일 쳤죠. 촬영 새벽까지 끝나도 들어가서 한 번은 꼭 치고 자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많이 힘드셨겠지만 같이 이렇게 공연하고 그 노래하고 그러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촬영이지만. 네. 그 씬을 촬영할 때는 한 보통 그 연주하는 씬을 찍는데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거든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거기 악기 들고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랬는데도 그거 촬영할 땐 참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테레시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 시아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첫 번째 뮤지컬이 될 것입니다. 제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무대에서 최송화 아니 전미도를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스위니토드 화이팅. 아이고. 예. 곧 보러 오실 예정이신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시아 씨. 네. 대단하시다. 테레시아. 네. 아무래도 저희 그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네. 외국 팬분들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 공연을 보러 티켓팅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 무대에서 여기 테레시아 씨 계세요? 뭐 이런 거 감격하시겠다. 7779님이 정말이지 필석 배우님의 스위니토드에서 휘파람 최고입니다. 휘파람 실력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왠지 휘파람이 우리 필석 씨 너무 잘 어울려요. 자, 큐. 이게 굉장히 극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예. 듀엣으로 노래를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 원래 잘 부셨어요? 아니에요. 연습 엄청 했어요. 그렇죠. 예. 연습해야죠. 휘파람 잘 안 되는 사람 엄청 네네. 연습했어요. 예. 그래서 안 되는 토드분들은 아마 그냥 허밍으로 하세요. 허밍으로. 네. 왜냐하면 듀엣으로 노래를 같이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라서. 예. 그럼 다른 분은 허밍도 하네요? 이렇게 하시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휘파람 세계 챔피언이 있다는 거. 저 얼마 전에 봤어요. 방송에서.
예, 계시더라고요. 휘파람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 그렇구나. 그냥 악기 그런... 연주하시는 거. 맞아 맞아. 대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치 사실 우리 몸이 악기라잖아요. 예.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싶을 정도의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민호 씨도 한번.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그 휘파람은 나와도 음을 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치. 노래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놀라웠어요. 엄청 연습했어요. 저희 연습실에 가면 계속 휘파람 연습하고 그리고 또 이게 노래를 하다가 휘파람을 불면 또 안 나와 잘.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칠칠칠구님이 네. 최고라고. 대단하죠. 예. 자, 광고 듣고요. 네. 아, 자, 뮤지컬 스위니 토드 두 분 함께 했는데 내년 3월 5일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 2월 말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3월 5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정말 놓치면 너무 아까운 그런 스위니 토드.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네. 네. 예.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피서 씨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예. 맨날 안 나오시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말도 재미없고 믿고 아, 말하면서 네. 나올만 하죠? 아, 너무 나올만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네. 그래야겠어요. 예, 예. 네.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미도 씨는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미담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아. 미담이 아마 많았는데 시간상 그렇겠을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아쉽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미도 씨 너무 늦게 봤어요. 네. 예. 자주 자, 불러주세요. 스위니 토드 저도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약속. 네. 자, 그럼 우리 끝곡으로 그건 노래도 잘해. 전미도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면서 우리 강피석 씨, 전미도 배우와 인사할게요. 여러분 스위니 토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저도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